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28살의 이 닭띠들은 인간구설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남자, 여자. 남자, 여자가 이 잘못 만들면 금전으로, 거의 금전으로 이 남녀지간에도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. 나이를 떠나서. 서로 이렇게 또 띠그다 이별수가 들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28살짜리들은 나이가 나이만큼 28세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겠어요. 작년에 이 닭띠 39살 신유생들이 안 좋은 사람 안 좋았지만 3대이면서 괜찮은 사람들은 잘 풀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. 변화 변동은 들어와요. 그런데 사기나 그리고 놀랄 일이라든가 놀랄 일이 뭐 있어요. 집안에 뭐 우환이 끼어서 누가 부모라든가 그래서 아프면은 갑작스럽게 연락하고 갈 일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 특히나 뭐 40세뿐만 아니고 우리는 부모가 계신 분들은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안부 전화 꼭 하시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눈물 나올라 그러네. 부모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수시로 안부 전화 하시고 건강 체크 하시고 갑작스럽게 뭐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뭐 아파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놀라고 막 이런 일 사고 나서 이런 일 생기시지 마시고 수시로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갑자기 이렇게 가정적으로 빠지네. 감정이 제가 좀 있나 봐. 기후생이죠. 닭띠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. 뭐 여행을 간다 하든가 뭐 신중하게 해서 거래를 한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 그만그만하게 이렇게 너무 뭐 크게만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. 내가 내닥한 사람들이 참 많아. 보면은 그래서 남말을 잘 안 들어요. 자기 머리를 믿어요. 이분들은. 그런 게 있어요. 머리거든요. 근데 큰 머리는 못 돼요. 장깨 머리예요. 잘못하면 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전물 사기, 손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. 소송, 문서.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게 있으니까 집도 살 것이고 땅도 살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. 쉽게 내가 내 눈에 이렇게 좋다 뭐 이래서 갈 게 아니고 요새 경제가 어렵잖아요. 집을 하나 사는 것도 신중하게 사야 되고 땅을 하나 사는 것도 그다음부터 뭐 그냥 어디 땅 시골에 땅을 사더라도 신중하게 개발 지역인지 이걸 10년을 묵혀놔서 돈이 투자가 될 지역인지 알죠. 이런 것들을 주위에 잘 알아보고 나머지 이제 올해 이렇게 이 닭띠들은 삼재이기도 하니까 삼재에 뻗치는 애군애살 이렇게 잘 피해서 가시도록 이렇게 저도 천궁사 회원이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빌어드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매일 불 밝히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항상 저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렇게 삼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해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천궁사 회원에게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웅띠, 닭띠, 소띠 그중에 또 중간이기도 하네요. 어떻게 보니까 운기로 보면 3대 중에서 중간이기로도 보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기문살이라 그래요. 기문살이 많이 닭띠들한테 도는 해요. 도학기도 많이 도는 해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닭띠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3대여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경자년 자체에서 또 이제 많이 어그러지는 건 게 많은 해라고 보면 되겠어요. 결국은 뭐냐면 닭띠들은 내년에 내 것을 남한테 퍼주는 형국. 내 것을 못 지키면 다 뺏겨버린다고 볼 수 뭐 있겠죠. 이 신기가 많고 발동이라 그래요. 우리 제자들이 이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신의 발동이라 그래요. 귀신 발동. 발동이 많이 되는 해예요. 그래서 닭띠들이 이런 줄이 이렇게 신줄이라 그러죠. 신줄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